모여봐. 시작한테 화이팅을 해야지 얘들아. 이게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해야지. 그 코트 안에 있는 선수들끼리 아 이제 너도 이게 서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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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다 번갈아 하면서 빠진 사람 없이. 그렇지. 잘 때렸어. 해줘야지. 다 해줘야지 가서 빨리 다 해줘. 그렇지. 공격 없잖아. 그렇지. 잘했어. 하이파이브 해줘야지, 가보! 쭉! 오! 화장실! 야, 진짜! 아, 화이팅 한 번씩 다 해. 네. 화이팅! 그래. 반응이 왜? 저희가 이번 연도 들어와서 시작하자마자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약간 팀적으로도 분위기가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우울한 시기가 약간 찾아와가지고 제가 인스타에서 본 어택의 모습은 굉장히 화목했는데 살짝 환영받지 못한 느낌을 받아서 규빈이가 학교에서 제일 먼저 사귄 친구는 누구야? 서연이? 우리 대구 같이 하는 친구? 서연이? 서연이랑 많이 친했어? 진짜 1학년 때는 진짜 쟤랑만 좀 더 알았던 것 같아요. 반짝이었구만. 근데 좀 저희 고등학교 와서 처음으로 친해졌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중학교 때부터 친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립긴 한데 그냥 사연이를 보고 있으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그냥 그때 여기 학교 와서 처음으로 친해진 친구가. 진짜? 그렇구나. 규빈이랑 지냈을 때 가장 좋았던 기억이 뭐예요? 전국대회 얘기하다가 같이 방 쓴 거 생각나고 같이 뭐 방 같이 쓰면서 장난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생각도 나고. 아, 그렇구나. 막 크게 기억하고 있는 추억은 없는데 오히려 이런 사소한 기억들이 좀 더 그렇구나. 30초 동안만 서로 눈 감아볼게요. 30초. 안 울어요. 서로에 대한 너무 추억이 많더라고요. 규빈이가 먼저 조금 풀고 싶었던 오해를 조금 있었으면 먼저 혹시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배구부를 잠깐 나갔다 온 게 뭔가 배구가 싫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스스로한테 너무 지쳐서 나간 건데 그 나갈 때는 너가 어느 정도로 힘들어 할지도 상상도 안 했고 뭔가 그거를 생각할 그런 입장도 안 됐어서 너한테 따로 연락도 못 하고 그냥 멀어진 것 같은데 민호쌤한테 너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가 많이 힘들어했다. 시대회 때 너가 잘 이끌어 나가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민호쌤이 그렇게 말해줘서 뭔가 내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서 너한테 많이 미안했어. 근데 다시 들어오려고 했을 때는 너한테 이런 말보다는 조금
가끔 이런 말보다 내 이야기를 전달하기 바빴던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해. 사실 여기 와서 제일 처음 친해진 게 너니까 너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 상처 잘 받고 힘들어하는지 알아서 뭐 그렇게 너가 나온 게 미웠지만 그렇게 싫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 지난 일이고 그래서 가끔씩 생각을 해보면 너 얼굴을 보면 그런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생각을 해보면 너는 나를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존재로 생각해서 나한테 더 그런 감정을 느꼈고 나는 그때 당시에 내 감정이 너보다는 다른 곳에 치우쳐 있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게 가끔은 후회도 됐지. 왜냐면 너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저 원래는 저 옆엔 내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자기 뭔가 자기 속마음을 잘 얘기한 친구는 아니라서 좀 답답했는데 말해줘서 고마운 것 같아. 봄 같은 친구, 봄에 꽃이 막 활짝 피는 것처럼 서연이랑 있으면 마냥 행복했던 것 같아. 근데 또 봄이 짧으니까 되게 짧게 서연이랑 많이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서연이는 봄 같은 친구 같습니다. 규빈이는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다. 제가 중학교 때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하고 제가 뭐 하고 싶은지도 못 찾고 좀 의욕이 다 떨어져서 일반고는 가기 싫어서 여기 특성화고에 그냥 무작정 온 건데 저랑 처음 친해져서 배구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배구부에 처음 들어가자고 말해줘서 제가 새롭게 목표를 잡고 뭔가 새로운 일에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게 해준 사람이라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류장 가거나 어택 활동할 때는 그냥 웃고 잘 지내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 그냥 이 체육관 안에서라도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자. 응.
안돼 벗었을 때 저 무슨 영상을 보는 건 줄 알았어요. 뭔가 추억팔이 영상? 그래서 뭔가 그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벗었더니 서연이가 있길래 좀 내가 여기서 뭘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들었는데 원래 서연이가 좀 자기 속마음을 많이 말하는 친구가 아니라서 그 어택 다시 들어올 때 얘기할 때도 조금 많이 속상했거든요. 제 자꾸 속마음을 얘기 안 해주니까 근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말해준 것 같아서 서연이한테 많이 고마웠어요 하면서도 제가 진짜 눈물이 많아서 이번 연대 들어와서는 좀 그만 울어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서연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울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울고 경기하면서 서연이랑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러면서 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이거 뭔가 좀 유치한데 그 얼마 전에 한큐라고 개봉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영화의 마지막 쯤에 두 캐릭터가 구빈이처럼 대구하자 해서 시작한 거라서 한 명이 딱 경기에서 지고 지쳐서 누운 상태에서 나한테 배구를 알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 영화 보면서 거기서 펑펑 울었거든요. 규빈이 생각이 나가지고 너랑 멀어진 동안 내 일상에는 정말 큰 부분부터 사소한 부분까지 너가 다 있어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미웠지만 보고 싶었어.